JJ와 함께하고 JJ를 지켜주는 마스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보다 한층 높은 차원의 영적 에너지고. 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설기문 박사님을 찾아가서 저의 전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뭐 저의 전생은 어렸을 적에 비극적인 일들을 겪고 30년, 40년 동안은 산속에서 숨어서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게 된 저의 전생을 봤었는데요. 저의 전생을 못 보신 분들은 이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전생 체험 이후에 최면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생긴 섬뜩하고 무시무시했던 어떤 일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우리 JJ와 함께하고 JJ를 지켜주는 마스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마스터가 있어요. 이 마스터는 우리말로 하면은 수호신, 수호령, 보호령과 같은 존재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보다 한층 높은 차원의 영적 에너지고 영적 존재예요. 그것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제제 속에 제제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나 다른 에너지 있으면 이쪽 손가락 펴지거나 들려 올라갑니다. 와, 저 손가락 움직이는 거 저게 시작이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최면에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손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물레방아를 돌리는데 그 물레방아가 멈추지 않고 제가 스스로 움직이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최면에 걸렸을 때 몸이 이렇게 저절로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는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이게 최면에 걸려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선생님의 말에 이제 홀리게 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야. 아니, 나는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오히려 더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죠. 근데 그냥 저절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더라니까요. 이렇게 맹세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손가락이 움직여졌습니다. 자, 느낌 있으면 말하세요. 손가락이 어떤 것 같아요? 소름돋죠. 좋아요. 무엇이에요? 누구예요? 보이거나 생각나거나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절로 목소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응. 저때 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그런지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에서 나가셨어요. 그 제가 막 막 이런 게 아니 저는 손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움직였어요. 진짜로. 저 웅얼웅얼 됐었던 말이 나오기 전에 느낌이 어떠냐면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온몸에, 다리까지. 제가 소름이 돌돌면 딱 얼굴만 돋는데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왔던 거예요. 문제는 선생님이 저렇게 밖으로 나가시고 나서 제가 혼자서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뭔지 모르지만 상당히 억압된 일 같아요. 자, 참지 말고 내뱉어요. 참지 말고 내뱉어요. 참지 말고 내뱉어요. 자, 이게 지금 울고 있는 게 누구예요? 본인이에요? 아니면 안에서 올라오는 뭐예요? 모르겠어. 이 울음의 감정이 어떤 거예요? 서럽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어느 쪽이에요? 서러워. 그래, 서러워. 자, 이 서러움은 누굴 걸까? 왜 서러울까? 이 서러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손가락 움직이세요. 누가 서러운지. 서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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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구예요? 혹시 엄마 배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불쌍하게 죽은 아가야가 있는가? 있으면 새끼손가락 움직입니다.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한 불쌍한 아가야가 있나? 지금 봐도 저 장면 소름이 쫙 돋는 게
제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일체 한 적이 없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제가 저희 집에 큰아들인데 제 위로 한 명이 더 있었다는 얘기를 부모님께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올해 초에 제가 신점을 보러 갔잖아요. 그 혜인선녀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엄마가 재훈이 위아래로 뭐 잃어버린 애기 있단 말 못 들어봤어? 넌 둥둥 살아야 돼. 그래서 일도 두 번. 넌 태아랑도 붙어있어. 그 아기의 목까지도 살아야 돼. 제가 그때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듣고 물어봤을 때 제 전에 유산이 한번 됐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엄청나게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여기서 또 이러니까 진짜 이거 느낌을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막. 아니 뭐 다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왜 울어요? 내가 왜 울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최면에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저는 막 봐라 그랬거든요. 안 움직여지는 거야 몸이 맘대로. 미세하게 막 이렇게 떨리긴 하는데 내 맘대로 막 시원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 가위 눌렸을 때 맘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뭔가 막 주변 시야는 다 보이고 그런데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 느낌이 비슷하게 난 거예요. 내 맘대로 안 움직여지는 거야. 혹시나 엄마한테 태어나지 못한 애가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은 거 있나요? 제 위에 한 명도 있어요. 위에 한 명? 어떤? 몇 살 때 어떻게? 그런 거 뱃속에서. 뱃속에서. JJ 형 또는 누나 엄마 뱃속에서 죽었다 맞나? 맞으면 손가락? 새끼손가락? 맞네. 남자면 펴지고 여자면 안으로 들어간다? 남자. 그럼 형이네. 형 맞으면 쭉쭉 펴진다. 형이구나. 엄마 뱃속에서 형이 태어나지 못해서 죽었고 그 아기가 서럽다. 맞나? 그 아기가 서럽다. 아이고 서럽다. 아이고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세상 구경도 못하고 아이고 슬프라. 아이고 서러워라. 아이고 서러워라. 아이고 슬프라. 우리 형의 마음이다. 어? 아 지금 이 영상 이렇게 모니터 하면서 제가 찍어서 옮기고 있는데 아직도 그냥 막 이게 소름이 돋아요. 제가 설김 선생님 만나고 와서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했었단 말이에요. 제 위에 하나가 있었다 그거를 최근에 알게 된 거고 성별이 남잔지 여잔지 이런 것도 다 모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보세요? 아! 엄마! 아. 아니 나 뭐지 지금 전생 체험하고 왔거든? 아니 이거 안 믿는데 예전에 엄마 내 위에 한 명 더 있었다 그랬잖아. 그 한 명이 이제 나랑 같이 있었나 봐. 그래서 형이래. 남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 성별을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아니 그 성별을 아기야 부를 테니까 대답해봐. 아기야? 아기야? 그래. 많이 서러웠지? 많이 억울했지? 많이 속상했지? 많이 외로웠지? 많이 슬펐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으니까 그지? 얼마나 기다렸냐 그래. 근데 왜 동생한테 왔어? 동생이 좋아서 동생한테 온 거야? 그래. 어디 있냐? 동생 몸이 어디 있어? 머리에 있어? 목에 있어? 가슴에 있어? 배에 있어? 어깨에 있어? 허리에서 어디 있어? 어깨. 여기 암 저쪽이 암이 양쪽 다? 왼쪽. 여기는? 아마 왼쪽 어깨가 평소에 아프거나 무겁거나 그랬을지 모르겠다. JJ가 말을 해봐. 네. 왼쪽 어깨 어때? 가끔씩 툭툭 누가 치는 거. 그럼 누가 치는 것 같아? 아마 자기 좀 알아달라고 치는 것일 수 있어. 그래서 아까 형이 서러움의 눈물, 억울함의 눈물, 그런 눈물을 통곡처럼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 빨리 나 좀 알아달라고.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알았어. 보이지 않나? 안 보여?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같이 있었던 것 같아?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어. 언제부터 같이 있었어?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같이 있었나?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동생은 너를 몰라봤다 그제?
저 때도 제가 말을 하는 게 그냥 계속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 그냥. 그리고 저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했거든요. 저렇게 최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정신은 있어요. 나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 이외에 다른 게 뭔가 활동을 같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말이 한 마디 나올 때마다 그 전에 그냥 0. 몇초 전에 소름이 쫙 돋고 말이 나와요. 그냥 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기 동생 좋아해? 동생이 형 불러봐. 미안해. 몰라줘서 미안해. 자, 그러면 이걸 미뤄봤을 때 우리 JJ가 삶이 많이 고달팠겠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누가 또 계셔? 할머니, 할아버지 외가 친가 포함해서 누가 계시면 나오세요? 네. 네, 누구세요? 할아버지세요? 할머니세요? 할머니? 친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할머니 언제 돌아가셨어? 초등학교 4학년. 그러면 손자 이뻐서 같이 손자한테 와 계시네요. 근데 이놈이 고생을 많이 했네요. 엉뚱한 길로 안 빠지고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갖고 꿈을 쫓아 온 게 참 대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들 잘 도와주신 걸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형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을 못 잡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손자는 잘해요. 손자는 잘해요? 예, 손자 잘합니다. 우리 손자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건강 챙겨. 대답. 네, 알겠어요. 저랑 이렇게 같이 있었던 형하고 대화를 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할머니랑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저게 이제 빙의가 돼서 저랬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때의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정신은 있는데 몸은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느낌이고 입에서 말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직전 0. 몇 초 전에 그냥 소름이 그냥 온몸에 그냥 막 돋으면서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뭐 하려고 했던 그런 말들이 아니고 그냥 내 입인데 내가 말을 해서 나오는 기분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할머니랑도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가끔씩 와. 그러면 평소에는 어디 계세요? 돌아다녀요. 이제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제 편히 쉬고 하늘나라 가셔야죠. 제가 좋은 세상 보내드릴게요. 저희 애기 하나 있는 거 같이 데리고 가세요. 어떻게 참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아기가 됐는데 애 챙겨서 하늘나라 가시도록 하세요. 형아, 재현이 형아,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 하늘나라 가자. 그래야 동생이 편하게 쉬고 또 푹 쉬고 나서 또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지.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만날 수 있거든. 그렇게 하자. 그래. 우리 모두 이제 그렇게 보내자고. 그러면 형 잘 가 해봐. 형 잘 가.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저 하늘 위에 밝은 빛을 보세요. 밝게 환하게 비치는 빛을 보세요. 광명의 빛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가야 될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의 공간, 힐링의 공간이고 또 다음에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곳, 그 빛을 향해서 셋만에 갑니다. 모두 마음으로 보내세요. 하나, 둘, 셋. 뭐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고 가벼워지고 맑아지고 자, 셋만에 눈 뜨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네, 정말 엄청나게 제 인생에 있어서는 손에 꼽힐 정도로 미스테리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뭐 제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다른 영혼들이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것도 저는 솔직히
느끼지는 않는데 그냥 여러 가지가 의문점이 드는 거죠. 아니 내 위에 형인 건 또 어떻게 알았으며, 그리고 박사님께서 막 하나 둘 셋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몸이 갑자기 그 되게 무거웠었던 몸이 엄청나게 되게 가벼워졌어요. 제가 안 그래도 올해 초부터 이제 번아웃이 계속 와가지고 굉장히 몸도 힘들고 굉장히 무겁고 막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막 그랬었거든요. 뭔가 남들 잘 만큼 7시간, 8시간 자는데 깨어있는 느낌이 아니고 계속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좀... 그래서 계속 몸이 억눌려있는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와... 진짜 뭔가 들어오기 전이야 달라. 나 맨날 막 피곤해서 막 제정신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 그게 없어 지금. 진짜 없어요. 뭔가 확 깬 것 같아 잠에서. 내 기분 탓인지 뭔지 어떤 건지 저는 솔직히 저런 영혼이 있다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믿고 막 이런 성격도 아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한 번 내지 뭐 두 번 뭐 그 정도 뭔가 어깨가 누군가 어깨를 팍 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막 뒤도 돌아보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고, 가만히 있는데도 어깨가 갑자기 툭 하는 게 있어서 어깨가 결린 게 이건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저기 다녀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어깨가 삐걱했던 그런 느낌 자체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한 거의 한 2주 3주가 돼가는데 아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그냥 소름 돋고 뭔가 신기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해보기 전에는 저는 이제 뭐 영혼이나 이런 게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믿던 사람인데, 저기 다녀온 뒤로는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믿는다고는 안 할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는 모른다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전생체험과 최면치료, 빙의 뭐 이런 것까지 함께 했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진행을 도와주신 설기문 박사님이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한테 일어났던 현상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설기문 박사님 채널에 가셔서 동영상으로 간접 경험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시게.